제가 어. 오늘 게스트 소문을 들었어요. 아, 나도 들었어. 진짜요? 오늘 내가 친한 동생이 나와. 아, 그래? 아니 근데 우리가 이제 매주 게스트가 오잖아요. 네. 수많은 그 여자 우리 동료분들께 연예인분들께 전화를 드렸는데 아 죄송하지만 너무 재밌게 보고 있지만 나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나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완곡하게 거절의 의사를 완곡하게 되게 재밌는데 의사를. 근데 유일하게 이분들이 갈게요. 누굴까? 네 응해 주셨어요. 너무 감사하다. 이런 경우 많지 않아. 왔다. 오! 윤선아 잘 지냈어? 월드와이드 베스트 초이스 마마무 감사합니다. 금발이 너무해. 정우성! 예! 상인 후보다! 잘 들었어? 왜 힐을 신었어? 왜 힐을 신었어? 아, 쓰러진다, 쓰러져. 쓰러져. 자 우리 그 식센스 1회로 첫 여자 게스트 두 분입니다. 우리 문별 용선 예. 감사합니다. 대박 마마무라니. 마마무. 100군데 전화를 했는데 두 명이 딱 진짜 온 거야. 감사합니다. 진짜 어? 너무 감사해요. 와주셔서. 아 실제로 보니까 순딩순딩한데. 아 진짜 실제로 보니까 순딩순딩하셔요. 아까 어 언니도 순딩순딩하세요. 어, 나 원래 원래 순딩순딩. 아, 어, 나 원래 원래 순딩순딩. 어, 나 원래 원래 순딩순딩. 어, 나 원래 원래 순딩순딩. 아, 저기 그리고 저 우리 여기 네 명만 있는 게 아니고 저기 상엽이도 있어, 상엽이. 어,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상엽이 뭐 오늘 뭐 취재하러 온 것 같지? 진짜 같다, 약간. 우리의 출연자야. 고정입니다. 에이. 딩가딩가예 친구들 모아 딩가딩가예 친구들 모아 딩가딩가예 딩가딩가예 기타를 너무 올려치지 마 나라야. 나라야 이 정도만 해도 되잖아. 7080 기타를 너무 올려친다. 예스러워. 딩가딩가예 아니 근데 일단 지금 저기 마마무에서 우리 두 분은 좀 어떻게 이걸 콜을 했는지. 아, 왜 거절을 하신 거예요? 부담스럽다. 언니가 좀 부담스럽긴 한데. 야, 진실? 언니가 좀 부담스럽긴 한데. 야, 진실? 알겠어. 아, 내가 부담스럽다고? 알겠어. 야. 아니 그가 내가 아까도 봤는데 내가 친한 애들이 있어 막 제시가 그래갖고 왔는데 제시만큼은 아니었어요. 뒤로 약간 주춤하더라고. 야, 약간 주춤하더라고 용선이가. 어. 왜 힐을 신었어? 야, 약간 주춤하더라고 용선이가. 어. 아 근데 나도 모르게 자꾸 솔라를 용선이로 부르기 시작해가지고 아 좋아요. 어 용선이 그냥 그렇게 막 불러주세요. 아 용선이로? 네. 드래곤 아 라인. 너무 좋네. 드래곤 라인인 드래곤 라인. 어? 드래곤 라인. 영어 잘한다. 드래곤 라인? 드래곤 라인? 그럴 바에는 솔라가 낫지. 드래곤 라인으로 부르는 이 솔라가 나. 문별은 본명이에요? 저 본명이에요. 아 문별 와 이름을 이름 문별 이까지 별이가 본명. 아, 성이 문 씨야? 문별이구나. 아, 문별이. 이름이 별이야? 와, 이름 예쁘다. 이름 되게 예쁘다. 이름 되게 예쁘다. 맞아요. 가위바위보. 아! 자, 용선이. 제일 초기에 좋으신 분이 누구예요? 제시지. 그다음 나다. 그다음 나다. 나 한 번 들려. 와, 놀랬어. 제시야. 되게 놀랬어. 용선이가 솔라 저기 데리고 갈 거야. 어떤 사이야 둘이? 친한. 아 그 그러니까 초기 전분이 누구야 그랬는데 제시 그. 놀랬어 놀랬어. 아 들켰어. 어떻게 하면 좋아?
아, 너무 웃긴다. 너 나 고르지 마. 자, 우리 용설이가 빨리 선택을 해주세요. 아, 너무 웃긴다. 제시 언니. 친하네, 친하네. 자, 우리 문별이. 저는 여기 오기 전부터 좀 마음에 담고 온 분이 있어요. 누구예요? 누구예요? 상엽이구나. 계속 오빠야. 나은. 어, 나야? 아, 야, 우리. 나은. 어, 나야? 아, 야, 우리. 제일 쪽이 안 좋아. 아, 진짜요? 나 한 번밖에 못 맞췄어. 아, 괜찮아요. 제가 쪽이 좋아. 고마워. 야, 나라오. 야. 됐어, 오빠. 딩가 친구 들고 와. 자, 갈까요? 가자. 아, 예. 가가. 벌써 힘들어요. 현주야, 벨트 맸니? 네. 용선이 벨트 맸니? 네. 문별아, 나들이. 자, 이제 나들이 가요. 미주 맸니? 아, 근데 오늘은 약간 그 진짜 소풍 느낌이 나네. 아, 그러니까. 야. 그거 아니었어. 언니를 처음 뵀잖아요. 어, 무서우면 어떡하지 생각했는데 언니 애교쟁이야, 너. 현주? 응, 너무 현주, 애교쟁이. 현주 따뜻하지, 따뜻해. 응. 현주 좀 응. 따뜻함이 있어. 근데 우리 팀이 다 따뜻해, 애들이. 다 착해. 이게 약간. 진짜로. 뒤에서 이 언니 맨날 낄락. 예. 어, 여기서 해볼까? 자, 무인도에 재석이 오빠랑 상엽이 오빠밖에 없어. 둘 중에 한 명이랑 살아야 돼. 모든 게 다. 아, 쉬워요. 그러면 누구야? 그러면 누구야? 저는. 저는 상엽. 거봐! 뭐야? 뭐 이거 봐, 좋으면서. 엄마. 아, 상엽이 귀여워 죽겠네. 이렇게 매력적인 남자를 왜 가만두는 거야? 언니! 대단자한테 왜 그래요? 와, 여기 막 상엽이 막 여기서 인기가 터진다. 이유가 있는데, 이유가 있어요. 이유 뭐야? 재석 선배님은 잔소리가 많을 거 같아. 아, 짧은 상엽이 진짜 잘 똑똑하다. 너 몰라는 게 있는데 상엽이 잔소리 나도 잔소리지만 상엽이도 잔소리 보통 아니거든. 나 장난 아닌데. 상엽이 잔소리를 느리게 해, 느리게. 느리게 지금은 우리 봐주잖아. 너는 잔소리를 느리게 하네. 아, 여긴가? 2,000개씩 파는 곳이 여기야? 아, 여기래, 여기래. 어머, 어머, 저런 데 있다고? 아, 이런 데 많아, 근데. 아, 어, 여기 진짜 맞다.